만든 의도가 불법이 다른 것으로부터 다른, 이거는 꼭 공통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도에 봤을 때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애매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번역한 것이 아니고 아주 대가들이 번역해서 의역을 조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의 번역을 함부로 생각하면 이제 안 돼요. 다만 중국의 번역을 빨리나 산스크리트 보면 아 이게 이런 의도로 번역을 했구나, 조금 새로운 각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초창기에서부터 불교는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에 의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100년, 200년 사이에, 벌써 100년 사이에, 200년 사이에 마하상기가가 나오면서 정전에 대한 다른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이그 비구들이 서로 왕래할 기회가 잦지가 않아요. 서로 왕래를 하지 않으면서 50년, 100년 지나면 짧을까요? 길까요? 100년 지나고 서로 왕래도 않고 서로 종복 교환이 안 되면 굉장히 크게 다른 쪽으로 개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500년이 지난 다음에 부처님의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그 시대에 있는 철학과 논리학으로 해석을 했는데 사상적으로 이 정도로 일치하는 것은 굉장히 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에부터 얘기한 것처럼 이 부처님 당시에 그 원시의 상태에서 사용하던 언어와 논리학과 심리학, 그런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논리학과 심리학 저기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외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언어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법사가 뛰어난 법사일까요? 경전을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글자의 뜻만 알려주고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제자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논리적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뛰어난 법사일까요? 아니면 경전을 있는 그대로 읽어만 주는 게 뛰어난 법사일까요? 그래서 이것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에 의해서 설명하다 보면, 그러면은 언어적으로는 계속 변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냐면, 죽으면, 그 종교가 죽으면 변하지. 살아있는 것은 변하게 돼 있어요. 무슨 법칙에 의해서? 무상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기본 철학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대에서 그 앞에 종교와 다른 종, 앞에 있는 그런 경전과 다른 경전이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일치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시대별로 그것을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이제 논사가 필요하게 되고, 만약에 그런 논사가 없으면 그 불교는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 개발된, 변화된 가르침을 연결을 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불문자 교회별전 직진신 견성성불이라는 것이, 가만히 마음을 비우고 열반과 해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과 다를 것이 없는데, 이것을 초기 불교 쪽에서도, 이것을 대승 불교 쪽에서도, 선종에서도 완전히 자기네들은 경전의 가르침보다도 더욱 우위에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변화를 교정해주고 잡아줄 그 담, 그 반야, 담마디가 그렇게 설법사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어떻게 두분 스님들 조금 이렇게 만족이 되셨는가요?
그런 의문을 당연히 가져야만 되죠. 당연히. 불림문자, 괴물자, 직진심, 변상성을 책 보지 말하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런 데에서 오해가 안 풀리면 그러면은 앞으로 나가면 계속해서 오해가 발생하죠. 불림물자 항상 이 문장을 봤을 때 주구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주어는 바로 어삼스크타 단말이에요. 무의법 그 다음에 해체법. 해체된 그 열반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다. 아나빌락시아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언어로 지칠려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불림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지금. 제가 지금 머리 과거가 올려놨고요. 나이 좀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거. 설명만 해주시면 제가 그거 다. 아, 그거는 이제 지금 요 정도까지만 네. 그래서 네. 왜냐면은 새로운 것들이 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야 정상이고 과부하가 안 걸리는 사람은 전쟁부터 많이 닦은 사람이죠.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하는 무의법 주어 같은. 네, 그래서 무의법이 주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법 그 다음에 해체된 상태, 해탈의 상태는 언어도 해체되고 그 다음에 관계도 해체되고 물질도 해체되기 때문에 물질이나 언어나 관계의 그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들어서 그 상태를 지칭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분립물자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교회 결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라고 하는 것은 다르마 파리야야 그것은 이제 그 법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전부 다 고진멸도 가운데 도에 속한 것이고 도라고 하는 것은 루루의 유입법이에요. 아직까지는 조건 지워진 것들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건 지워진 것들이 있는 상태로서 즉 교로서는 조건이 해체된 상태, 그 상태에 다가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결전, 교밖에 따로 별도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해체가 되어야 그렇게 맛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결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뭐 금방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한 10번, 50번, 100번 들으면서 한 10년에 걸쳐서 때때로 이렇게 듣다 보면은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훅 하고 이 기초가 충분히 잡히게 되면 그래서 너무 뭐 급하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머리 좀 치우면 너 전해기는 그럼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하이라이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를 좀 식히라고 예고편만 하고 본론은 내일 하도록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무엇을 이제 내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은 마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출입불교에서 얘기하는 것 마음의 본성 본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는 산냐가 모든 산냐를 다스려야 될 것을 모든 산냐를 구해야 될 것을 얘기해요. 근데 출입불교에서는 초기불교에서는 어떤가요? 초기불교도 모든 산야를 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가요? 산야를 닦으라고 산야를 두 가지로 얘기하죠. 그래서 산야를 버려야 될 산야 그
석살나 삼냐가 있고 그 다음에 삼냐를 개발해야 될 삼냐, 우상고 무아의 삼냐는 개발시켜야 되는 것으로 나눠서 두 개로 딱 갈라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모든 삼냐를 다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도 오해가 또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아, 두 개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어가 달라. 주어가 달라요. 어떤 상태에서는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에서 삼냐를 다 버리라고 하고 어떠한 심리 상태에서는 어떠한 위치에서는 버려야 될 삼냐와 그 다음에 닦아야 될 삼냐가 있는지 자 그것이 어떻게 우리는 메디테이션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마하타나 상카야 수타 여러분들 읽어보셨다는 거예요? 마하타나 큰 가래의 상크야 큰 가래의 멸진의 경 가래의 멸진의 경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겠네요. 그래서 마하타나 상카야 수타에서 거기에서 말하는 삼냐와 삼냐의 발생과 삼냐의 소멸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읽어오시면 내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시간 없으면은 머리를 뒤우고 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내일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서 선중에서 말하는 견성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까지 초기불교와 그 다음에 부사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르기까지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오해 속에서 우리는 살아오는지 그래서 오해는 전부 다 씻어버려야만 그래야만이 21세기에서 좋은 그런 불교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야마타 수다에서 미래는 죽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끊어진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하면 열애를 개념으로 말하든지 아니면 열애를 깨달음의 상태라고 말하든지 열애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개념은 유무로 뭐 그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깨달음의 상태를 열애의 깨달음의 법신 깨달음의 상태를 어떤 그 유무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열애의 상태는 어삼스크립타 프라바비타 그 무위에 대한 체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위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더 이상 그 무위에다가는 무엇을 갖다 댈 수가 없어요. 무엇이 아닌 상태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탐심이 없고 라가 도사 모아가 없는 상태 뭐 그런 상태로는 얘기할 텐데 열애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고 만약에 정의를 내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오온 수행자가 오온이 있는데 색이 멸하고 수가 멸하고 상이 멸하고 행이 멸하고 식이 멸하고 그 다음에 오온이 멸해서 다음 생을 닿지 않는다. 그래서 오온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에 속해요. 오온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쌍카타 빨아봤다 유의의 진지에 속해는 거예요. 오온은 그런가요? 기억나는가요? 네. 오온은 이름도 있지만 이름의 대칭제는 사실이 있어요. 이름의 대칭제는 색이라고 하면은 색의 대칭에는 지수화풍이 있고 지수화풍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수에 대응되는 느낌이 있어요. 상에 대응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행 그거에 대응되는 욕망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식에 대는
대응되는 아는 상태가 있어요. 근데 나, 열애, 중생은 거기에 대응되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응되는 무엇이 있는 경험적인 상태를 뭐라고 해요? 유의의 진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의의 진재는 무엇이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속죄나 그 다음에 무의의 진재는 발생과 소멸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열반 공성을 이제 반화에서 접근하자면 논리적으로는 기르는 중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것이 왜 자리근절 바가 나중에 생기는가? 그게 혹시 유바행파의 영향을 좀 받아서 자리근절과 생겼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닌 것 같고요. 유바행파하고 공통되는 연도가 자리근절파는 많이 가리고 있어요. 네, 그렇더라 할지라도 자립논중파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느냐면 도,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이 정견이라고 할 것이 있는가? 정견이라고 할 것이 없는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정견이 있어요, 없어요? 정견이 있죠. 초기불교나 그 다음에 다른 학파에서 구사론 학파에서는 정견이 있죠. 정견이 뭐죠? 정견이 사성지에 대한 바른 이해, 그 다음에 사전도가 뒤집어진 부상고 부정화를 하는 것, 그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것은 무의의 진재예요, 유의의 진재예요. 유의의 진재죠. 그래서 유의의 진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견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립논중파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립논중파는 유의의 진재를 인정해요. 유식에서도 유의의 진재를 인정해요. 그런 측면에서 유식하고 자립논중파가 그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류 논중파는 유의의 진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속죄 아니면은 무의의 진재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그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속죄일까요? 무의의 진재일까요? 무의의 진재이기 때문에 무의의 진재 해탈 열반에는 정견이라고 할 만한 아까 금강경에서 나온 것처럼 할 만한 그 무엇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탕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 불교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오해들을 정리하는 관건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뭘 말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만 돼. 예를 들어서 무상고 부정고 하면은 대승불교를 많이 공부한 사람은 소승적인 얘기를 하네. 대승경전에서는 그거하고 반대를 상나가정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지금 충분히 그 예시를 들어줬기 때문에 나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사양하고 겸손하고 그런 믿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샤이드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스님. 상나가정은 열반에 어떤 열반 무의의 진재가 상나가정이라는 것이고. 무상고 부정무화는 어떤 상태가? 유의의 진재가 무상고 부정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를 잘 파괴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대충 넘겨놓고 서서 보면
그 술구반 놓고서는 아니야 이게 맞았어 이게 틀렸어라고 다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굉장히 웃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불교 역사 속에서. 선생님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그 그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충동에서 보니까 공항이 때문에 뭐 간단하더라고요. 공항이 때문에 뭐 열애가 죽고 난 뒤에 뭐 어찌 되고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다 간단하게 그려놨더라고요. 뭔가 상당히 변질된 내용인 것 같은데 공항이 때문에 의미가 없다? 네, 그 공항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네요. 어디에서 나온대요? 중론에. 중론에서? 그거 스님의 그 기억에 살짝 변질이 됐어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특히 산스크리트어하고 같이 해주면 아니면 그냥 스님이 몇 장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산스크리트를 네, 찾아서 자 중론에서 흔히 오해되어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나는 예전에 석방에 다녔을 때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왜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 꽂히기 시작하니까 몇 년을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사와 열반이 둘이다, 둘이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가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생사와 열반이.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에서 먹고 두드리고 마시고 내가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그 자리가 열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도반들이 예전에 많이 봤어요. 수자는 말이야 다 좋은데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는 거 그것만 빼버리면 다 좋아. 그거 빼버리면 나는 중생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생사와 열반이 줄이란다. 제가 그 중론을 산스크리트로 살펴보니까 이게 25장인가? 22장이요. 만약에 품에 열의 실제 존재임을 대하는 22장에 있고 25장에 또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자 하느냐면은 유래를 하는 자가 만약에 온에 대한 취착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열반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용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윤회를 하는 자가 있어요. 윤회를 아직 생사의 윤회 속에서 이렇게 사는 자가 있는데 이 중생이 온에 대한 취착이 없다면 그게 뭐예요? 열반이죠. 그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와전된 거야. 그럼 생사하는 곳에 오온의 취착이 없으면 그게 바로 열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생사 속에 있으면서 오온에 대한 취착하지 않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게 살짝 빠져버린 거야. 그리고 이거 빠져버리고 두 개만 남은 거야.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니다. 이런 이제 오해들이 우리 예전에 그 선원에 있을 때 이런 그런 그 카더라 통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의 원형을 찾아가지고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선배들의 탓이에요. 근데 우리의 선배들의 입장에 가봐요. 우리 선배님들은 대처비구 중환이라고 바빠가지고 이런 거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위대로 와봐요. 일제시대에서 일본 사람 눈치보고산이라고 이런 거 정리할 여가가 없었어요. 그 위대로 와봐요. 2조 말기에 그 임진왜란 때 그 사명대사와 그 다음에 서산대사가
젊은 신인들 데리고 가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 때에서 그렇게 희생했잖아요. 그때 남은 것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은 것은 뭐예요?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어린애들이잖아요. 할아버지와 어린애들만 남아있어서 그 후에 불법이 어떻게 전수가 잘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 이후의 스님들은 다 뭐냐면은 역사의 희생자예요. 우리 스님들. 지금 이제 우리는 조금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좋은 조건 속에서 이런 그 잘못된 개념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런 잘못된 개념들을 올려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형건 1세대, 2세대의 어형건, 3세대 이제 지금 우대선이 이제 우리들 해서 자스크립트로 해서 박사님도 그 다음에 안성호 같은 사람도 수리사업자님도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원전택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있죠. 그 사람들이 다 석사를 전대에서 하고 부족해서 그래서 10년 전에 하고 났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스미타우젠의 유식에 대한 이해방식과 그 다음에 담마조띠 스님의 유식에 대한 이해방식과 그 다음에 원전에서 말하는 유식에 대한 이해방식도 물론 여기서는 이제 좀 아니겠지만 한번 객관적으로 한국 불교가 한번 연구를 해서 뭐랄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학회에서 한 두어 번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유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한쪽에 출처는 그런 느낌을 봤는데 그분도 나에게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별다른 질문이 없는 것으로